네, 올해 반도체에 좀 기대가 좀 많습니다. 특히 또 관련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연매출 사상 최초로 5천억 달러 돌파했다. 5천억 달러라고 하면 한 약 600조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사실 660조를 좀 돌파하는 네, 네, 네.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시적이었죠. 네, 네. 네. 그 정도 규모라는 게 좀 가늠이 안 될 텐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1년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었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네, 이런 네. 대표적인 삼성 기업들이 또 많은 영향을 또 해냈다라는 부분들이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자부심과 어떤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작년 1월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가적인 면에서는 좀 그에 대해서 상응하지 못했다는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나왔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이제 주가들이 생각만큼 잘 가지 못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먼저는 이제 전 세계 매출 자체가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5,559억 불 정도 이렇게 지금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매출, 그러니까 600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달러가 풀린 것이 사실은 액수 자체만 보았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약 26% 이상이 지금 상승을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성장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매출액을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성장했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됐을 때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도 연이어서 급등하는 부분들이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떤 기업들의 악재 요소로 발생했었죠. 즉 어떤 제조 업종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팹리스와 같이 이런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모든 제조 업종들의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수입 물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고려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분야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어떤 제조업 같은 부분들 같은 가공무역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네. 사실은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사수세도 일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어졌다라는 점, 특히 WTI 가격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압박했다는 점이 네. 과연 이 매출만 보았을 때 이 부분들이 실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맞아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 반도체 판매량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1조 1,500억 개 정도가 이렇게 지금 실제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2018년도 때가 제가 알기로 1조 이제 한 400억 개 정도, 500억 개 정도가 이렇게 지금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조 정도의 반도체량이 판매가 된 적은 2018년도와 좀 벤치마크를 해본다는 느낌으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2018년도보다 조금 더 매출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18년도보다 단기 순익면이나 순익면들이 높았을 때 오히려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듯이 매출은 2018년도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 네. 당기순익 굉장히 높게 나왔어. 그런데 21년도 비교해보면 당기순익 왜 이렇게 떨어지냐. 여기서 주가가 결부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응했을 때 그 가격이 나타나는 것인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작년 1월부터 가장 작년 1월 그리고 재작년이었던 12월부터 해서 가장 이슈가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판매량 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은 왔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주가가 연계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낸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요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차량 반도체 매출 부분들이 살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총량 매출은 26%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약 3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보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즉 어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의 가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속도가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어떤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점유율 싸움이 좀 필요한 입지는 차량용 반도체가 될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TSMC 이 두 회사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이제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파운드리 자체에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노광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날카롭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기술이 조금 한 발 앞서 있다는 이런 어떤 한 템포 빠른 움직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취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시장이 커졌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면 결국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도 반드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의 매출도 충분히 소요가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한 발 먼저 움직인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속해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조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악재 부분들이 반도체 시장의 확장 대비했을 때 외부적 요인이 좀 많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쭉 들어봤는데 뭐 그런 걱정이 되네요. 뭐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유가 급등해서 수입물가 올라가면 그렇죠.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를 하게 되는 또 거기다가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특수도 뭐 희토류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이 또 필요한데 이런 또 공급에 있어도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미중 또 대외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업황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또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좀 빨랐던 업체 중 하나가 중국의 SMIC가 또 굉장히 성장성이 빨랐었죠. 사실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2021년도에 당시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의 제재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장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장비 확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대거 풀다 보니까 아 지금 나온 단기 순이익은 약간 속임수를 쓴 거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정도 못 갔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MIC가 당기순익 면에서 굉장히 상이한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여전히 어떤 우리가 파이썸,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네. 어떤 한 분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그 점유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MI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내에서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올려보겠다. 중국 반도체 골기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되는 희토류 자원들을 중국 내 자국 내로 많이 전환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아니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교적 입장에서의 마찰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 또 마찬가지로 제재를 또 추가로 했죠. 이번에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서 33개 기업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제재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 중 네. 하나가 또 SME라고 하는 어떤 이제 노광 장비를 중국에서 제조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추가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졌죠. 기존의 어떤 노광 장비를 대거 많이 수입을 해왔던 ASM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나라 부품 들어갔으니까 중국에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외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 이부 상태가 계속 악재가 연이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10년 정도 더뎌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어떤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희토류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서의 경기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외교전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정 기사는 뭐 반도체 연매출 사상 최초 뭐 큰 규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 조금 분석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헤드라인을 뽑았다 보니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섹터는 그쪽에서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토류 관련주에서 뭐 유니온 이런 종목들 들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좀 멀리 있는 얘기다 보니까 오늘은 아예 집중을 해서 반도체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재료 부품주들, 장비주들 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금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 자체가 주가가 워낙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좀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일본의 경제 전문지였던 이제 다이아몬드지에서 마찬가지 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사업을 지금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8개사가 있죠. 대만의 TSMC부터 해서 SMIC 그리고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네. 지금 올해에 지금 이제 생산 설비를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다 이런 자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모가 이제 155조 가량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결국은 점유율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과연 올해 삼성전자는 얼마에 투자를 할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얼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대비했을 때 좀 더 높게 설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정확한 금액 산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장에서의 그 집중도가 과연 우리가 2나노밀리에 해당하는 이 반도체 산업 쪽에 집중하는 쪽에 좀 더 자원을 밀 것인지, 아니면은 양산 체제를 좀 더 빨리 갖추는 것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 이제 앞서서 잠깐 힌트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탄력이 또 빠르게 붙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그쵸?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소요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커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율주행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네. 시도적인 실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이 AI 산업, 뭐 시스템 반도체,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바람을 이끌고 있는 NFT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물동량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집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많이 키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정상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이제 금리 인상 기가 조금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조금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는 그렇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던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오히려 팹리스에 대한 기업들의 가치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조 단가를 많이 낮춰 볼 수 있는 어떤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제조업종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등등이 이제 대표주가 있는데 그 안에 가장 또 주목하시는 쪽은 어디신지? 네, 저는 조금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추이 정도만 간단하게 그래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의 600일봉을 제가 지금 잠깐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작년 연초 대비했을 때 보다도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매트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즉 매출은 역대 최고의 매출인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역대 최저의 위치로 그렇죠. 가는 것도 네. 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이 우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가전제품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 사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파운드리,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성장주 기업들, 기술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그렇죠. 악재 요인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FOMC 결과 부분들, 의사록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 부분들을 조금 촉발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그 실적 부분을 완전히 제어할, 억압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7세대 낸드 플래시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내에서의 어떤 그 낸드 플래시 양산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초기의 계획이 작년도 1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조금 지연되었을 뿐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 캐파가 커진다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22가 이번에 나왔죠. 이제 네.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해서 이제 사전 예약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웨이한테 다시 한번 그 쟁탈전을 또 가져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정상화가 진행된다는 부분들이 비로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진행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의 어떤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많이 낮춰주게 됨으로써 어떤 제조업 부분들이 조금 화랑을 띨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높여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스마트폰까지 사업 부문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 움직이는 것이 좀 쉽진 않습니다만 자, 매매 전략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다.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혹여나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이번 FOMC 의사록이 발표됐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무조건 주워 담기라기보다는 투자자분들 체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이제 제가 손절가가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73,000원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 한번 급락했던 때가 바로 이 73,000원 안에서 급락을 했지만은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파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게 되지 않았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개월 정도 내외에서 즉 이제 2분기 내외에서의 차익 실현 부분들을 조금 일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분기별 실적을 추정하시면서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자, 매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삼성전자 끝까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워낙에 국민주니까요.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